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경례신문 이번 시간에는요, IRP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신고, 그리고 이제 뭐 소득 뭐라 그러죠? 뭐 원천징수 예상 신고서나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다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저희 카페에다 제가 올려드린 내용이고요. 이거 보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모든 퇴직금의 일부 조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IRP 계좌로 지급받도록 변경되었죠.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의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했는데, 즉 퇴직연금만 그렇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 퇴직금 제도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급여 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직금을 뭐다 쓰는 소진하는 문제가 있었대요. 그래서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같이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일시금 수령으로 퇴직금을 모두 소진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과세 이연 등 세제 혜택을 통하여 노후 생활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뭔 내용인지 아시죠? 설명이. 예전에는 퇴직연금만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으로 넣어서 거기서 이제 운용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금 혜택도 못 받고, 세제 혜택도 못 받고, 그리고 다 너희가 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는 모든 퇴직금에 대해서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지급하게 할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자,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해야 하고요.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IRP 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14일 이내에 세전 금액으로 원래는 지급해야 되죠. 퇴직금은. 자, 이거를 지급해야 하고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 경우에는 IRP 계정 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겁니다. 않아도 됩니다. 할수 없습니다가 아닙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 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에 출국한 경우,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꼭 IRP 계정으로 보내주지 않아도 돼. 라는 얘기입니다.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도록 강제되었습니다. 이에 퇴직소득 지급 명세서 작성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퇴직금 이전과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드릴게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제 사업장이잖아요. 원래 DC형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 연금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퇴직금은 누구죠? 일반 퇴직금은? 맞아요. 우리 회사예요. 사업자예요. 그래서 원천 여러분 DB형, DC형, 그다음에 일반 퇴직금 요거는 제가 다른 데서 설명한 게 있으니까 요 위에 좀 연결을 해 놓아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요런 경우가 있는데 DB형이나 DB형, DC형, 일반 퇴직금. 일반 퇴직금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사업장, 지금 우리 회사예요. 사업장은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하면서 퇴직소득 지급 명세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작성해서 과세 이연 계좌 IRP를 지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 즉, 이거는 뭐예요? 우리 개인이 어느 은행 가서 들을 거 아니에요. 개인이 가서 내가 하나은행이든 국민은행이든 뭐 그다음에 뭐 다른 은행이든 IRP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 회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해서 그 근로자에게도 퇴직소득 원천징수증을 교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알거 아니에요. 그죠? 봐야죠. 그 다음에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하고 지급 명세서 요거 이제 작성 제출하는 법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 요거는 다음에 차해 연도에 3월 10일까지가 제출 기한이에요.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 명세서는요, 매번 제출할 수도 있고, 다음에 3월 10일에 한꺼번에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이중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 명세서는요, 제가 저희 카페에다가 올려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은, 어차피 이거를 프로그램에서 하실 거면 프로그램에서 연결되게 나오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회사에다가 빨리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2020년 3월 13일 날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 명세서가 변경됐죠? 여기에 다른 거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우리는 요 이연 퇴직소득 계산 금액 요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서 설명 좀 드릴게요. 여기서는 이연 퇴직소득 세 계산에는요, 신고 대상은 퇴직금 발생 금액을 넣으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연금 계좌 입금 명세에는 연금 계좌 취급자에는 금융기관명, 뭐 무슨 은행, 그 다음 사업자 등록번호는 금융기관 사업자 번호, IRP를 가입한 금융기관명과 금융기관 사업자 번호예요. 그리고 계좌번호는 IRP 계좌, 그 다음 입금일은 퇴직금 지급일, 그리고 계좌 입금 금액은 연금 계좌 입금 명세입니다. 자. 그리고 39번의 퇴직급여는요, 17번과 동일하다고 하죠? 여기 보시면 위에 여기 17번 과세 대상 퇴직급여라고 쓰여있죠? 여기에서 지급을 해서 써줍니다. 퇴직금 발생 금액은 퇴직금 발생 금액이고요, 연금 계좌 입금 명세의 계좌 입금 금액과 동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액이 안 빠지니까요. 세액이 안 빠지니까 퇴직금 발생 금액 그대로 넣어주는 거죠. 자, 이연 퇴직 소득세는요, 요 37번 퇴직금 발생 금액 있죠? 곱하기 38, 요 입금 금액 나누기 39 퇴직 급여 요거를 해주면 이연 퇴직 소득세가 나오겠죠? 그 금액을 요게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에 넣어주는 겁니다. 이연퇴직소득세 계산은요, 소득세법 제146조 2항에 따라 퇴직급여액을 연금계좌에 입금하여 퇴직소득세 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퇴직급여액을 연금계좌에 입금하라잖아요. 그러면 퇴직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퇴직소득세를 징수한다면 여기에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적어주겠지만, 우리는 요번에 징수하지 않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일시로 퇴직금을 그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을 받아가거나 아니면 55세 이후에 연금을 개시하게 될때 요거를 받아갈 거야. 이연 퇴직소득세. 그래서 여기다 적어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신고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금 발생 금액. 여기 제가 써드린 거예요. 그리고 38번의 계좌 입금 금액은 과세 이연 계좌에 입금한 금액. 그 다음에 징수 후 환급한 경우는 해당 거주자가 과세 이연 계좌 신고에서 표기한 금액을 기재한다. 퇴직급여는 17번에 퇴직급여를 기재하고, 다만 징수 후 환급하는 경우 이미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저는 그 퇴직금 IRP에 넣어주세요라고 했는데, 이분이 이걸 IRP에 안 넣어주고 그냥 일반 급여 명세에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이 그렇게 하면은 원천징수 세액을 뗐겠죠. 근데 떼지 않고 나는 IRP에 넣어달라 그랬으니까, 그랬을 때. 다만, 징수 후에 환급하는 경우 돌려줘야 될 거잖아요. 처음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천징수에서 소득세를 빼고 나서 퇴직급여를 넣잖아요. 그렇게 하란 얘기겠죠. 이연 퇴직 소득세는요, 37번의 신고 대상 세액에 연금 계좌 비율 38번의 계좌 입금액 나누기 39번의 퇴직급여를 곱하여 산정한다. 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 43번에 여기 이연 소득세는 40번에 계산된 금액을 기재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계산해서 못 넣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해달라 그래야 돼요? 프로그램 회사에다가 해달라고 하면 되겠죠? 프로그램에서 빨리 우리 이거 이제
이연 퇴직소득세 계산해야 되니까 빨리 여기 만들어주세요. 빨리하고 얘기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단지 뭔지만 알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하라고 제가 이거 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이번에 이 참고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작성 방법이에요. 요거는 제가 전체적인 거 프로그램 저희 회사 거기다 넣어드릴게요. 참고하세요. 제가 뭘 보고 여기 위를 썼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요거 작성 방법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DC형으로 해서 IRP 하면은 우리가 원천징수 신고 대상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 전에는 그냥 신고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퇴직자에다가 안 써도 되는구나라고 오해하실까봐 제가 요거를 써드린 거예요. IRP로, 근데 이게 작성이 4월, 3월 10일까지 신고고, 반기인 경우는 7월 10일, 1월 10일을 포함해서 신고하죠. IRP로 지급한다고 해서 신고하지 않는 게 아니죠. 다만, 세전 금액을 계좌로 보내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연퇴직소득세로 추후 연금을 일시 수령하거나 55세 이후에 연금 개시가 되면 그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아니면 연금 개시가 됐을 때 그때 세금을 내게 되겠죠. 그래서 퇴직소득 중 A21, 여기 보시면 A21이라고 있죠. 요거는 DC형을 넣는 계좌예요. 그래서 DB형이나 일반 퇴직금은 그외 A22에 넣습니다. 그래서 A22에 기재하시고요. 발생금액, 우리 퇴직금 지급액 초기액 있죠? 기재하고, 대신에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왜냐면 다음으로 연계했잖아요. 그죠? 얘는 탈 때는 다음에 이연퇴직소득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0원으로 기재를 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A22에 대해 총지급액, 즉 발생금액, 세전금액을 넣어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거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신고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려봤어요. 자세하게 설명했죠? 간단한 건 아니고 사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 1번. 퇴직금 이전과 원천징수 영수증을 그때 해서 교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천징수 의무자예요.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이기 때문에 IRP 계좌를 퇴직금 이전하면서, 즉그 사람한테 퇴직금 주면서 퇴직소득 지급 명세서를 작성해서 과세 이연 계좌를 취급하는 퇴직연금 사업장 은행에 즉시 통보하며 근로자 우리 퇴사하시는 근로자한테도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교부한다. 다만 중간 정산 시에는 IRP에 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간 정산 시에는 중간 정산 사유가 있는 분들만 중간 정산을 해주죠. 그분들은 당장 돈이 필요하신 분인데 IRP에 넣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간 정산은 아니야. 정말 퇴사할 때만 해주는 거야. 라는 겁니다. 그리고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지급 명세서는요, 다음에 3월 10일이 제출 기한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거 신고 안 하면 어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 나와요?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신고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는 여기다가 신고 대상 세액을 써줘야 되는데 얘는 신고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일시 수령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쩔 때 나중에 연금 개시했을 때 받기 때문에 그때 그거를 어려운 말로 조금 어렵지만 이연 퇴직 소득세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연퇴직 소득세.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 제가 이거 적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적어라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거 계산할 수 있다 없다? 계산 굳이 할 필요 없다. 누구한테 해달라 그러라 그런다? 프로그램 회사에 너희가 빨리 만들어 달라라고 하라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러면
원전대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그럼 안 써도 되나요? 안 되겠죠? 3월, 4월, 3월 10일까지 신고하셔야 되고요. 반기인 경우에는 7월 10일, 1월 10일까지 포함해서 신고하시고, 오디다 하느냐? 퇴직소득에 A22. 왜냐면 A21은 연금계좌라고 쓰여 있어서 헷갈리지만 얘는 DC형에서 IRP로 가는 경우다. 그 외에는 여기 DC형인 경우다. 그 외에 DB형이나 일반 퇴직금은 A22에 넣는다. 대신에 총 직급액은 발생금액, 세전금액 넣고 소득세액은 0원으로 한다. 실제 퇴사하시는 분은 4월 14일 날 퇴사하신 분은 그때부터 강제 개정 규정이니 IRP 계좌에 넣어서 하시고요.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계좌에 넣어줘도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분이 IRP가 있다 그러면 IRP 계좌에 넣어주시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세제 혜택도 있고 1억 정도 퇴직금 받으시는 분은요 거의 뭐 3천만 원뭐 그렇게 세제 혜택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게 뭐 55세 이후에 받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세제 혜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 원하시면은 저라면 IRP 계좌에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그 국세청 들어가시면 그 국세청의 IRP 이연 퇴직 세금 뭐 계산 이연 퇴직 세금 계산법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 거기에 보시면 그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판도라 세이. 실제로 복잡해진 거죠. 약간 복잡해졌지만 뭐 그렇게까지 막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어려우신 것 같진 않고요. 개인이 IRP가 없으면 IRP를 만들어야 되겠죠. 여태까지 나는 없었는데, 그리고 세전 금액으로 입금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IRP로 지급한다고 해서 퇴직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건 아니고,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뭐 강제 규정이고요. 2022년 4월 1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를 떼고, 이미 나는 지급했는데, IRP로 안 하고 일반 퇴직금으로 지급하시는 분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왜냐면 14일 이후인데 모르고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고요. 다시 요청해서 IRP로 넣을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참고, 여기 그 퇴직소득세 이연에 대해서 제가 넣어 놨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이 부분이 이제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또 혼란이 있겠죠? 그죠? 항상 모든 게 바뀌면 여러분 혼란이, 대혼란이 좀 진행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제 영상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